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2023 EPL 26라운드 경기 보머스를 홈으로 불러들인 아스날은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또 한 번 5점차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아스날은 19위 보머스를 맞아 작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꾸준히 선발 자리를 지켜온 자카에게 휴식을 주고 교체 시간을 늘려오던 파비오 비에이라를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라이트백 자리에는 화이트 대신 토미아스가 출전 기회를 잡았고요. 토마스 파티도 선발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부상을 달고 지낸다던 은케티아가 벤치 명단에서도 빠졌는데 대신 이름을 올린 선수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한 방이 터지는 순간 쓰러지고 나뒹굴고 포효했던 선수들처럼 전 세계의 군어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캐스날 라이브 방송에도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야말로 대동단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웅 넬슨 96분 57초 극장골의 주인공이 되며 주요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 선수 헤일랜드 출신인 니스 넬슨이었습니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기록한 97분 14초에 이어 가장 극적인 골이라고 합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사이먼 콜링스는 가장 가능성이 적어 보이던 선수가 영웅이 됐다며 넬슨이 벤치에서 뛰쳐나오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오늘 경기 최후의 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며 8점을 주고 최고 선수로 꼽았습니다. 골닷컴의 찰스 와츠는 넬슨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황홀경을 선사했다며 무려 10점을 줬는데요. 와츠의 평가에 따르면 미친 관중들과 드라마 모든 면에서 에미레이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비치는 점수 10점은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든 넬슨에게 바치는 찬사로 보입니다. 불사조 램지의 영상을 돌아보니 무려 넉 달 전인 14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넬슨은 교체로 들어와 837일 만에 리그 골을 터뜨리며 주인공이 됐었죠. 출전 시간은 100분도 안 되는데 올 시즌 3골 2어시로 우승팀에 꼭 하나씩 있다는 슈퍼 조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9살 때부터 아스날과 함께해온 리스 넬슨.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데 계속 부상에 시달리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건데요. 22-23 시즌의 넬슨은 08-09 시즌의 아르샤빈, 15-16 시즌의 웰백처럼 군어들의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감동을 새겼습니다. Amazing 3 points, cheeky goal and a cheeky assist. Come on, you gunners. 이번 경기는 교체 카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한 감독 아르테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교체 선수들이 모든 골에 관여하며 경기를 뒤집은 건데요. 파티가 기록한 추격골은 22분 투입된 스미스로우가 만들었고 동점골을 기록한 화이트, 어시스트를 날린 넬슨 둘 다 교체 선수였습니다. 결승골은 말할 것도 없죠. 다만 아르테타에겐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은케티아와 트로사르의 부상으로 계획이 없던 마르티넬리 톱카드를 꺼내들어야 했고요. 5달 만에 경기를 뛰는 스미스로우도 예정보다 일찍 투입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45분이 로우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넬슨과 다시 바꿔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부진한 토미아스를 하프타임 단호하게 교체한 것도 승리를 가져온 결정이었습니다. 19위 팀을 상대로 홈에서 10초도 안 돼 실점을 허용한 아스날. 그 뒤에는 단 한 차례 허용한 세트피스에서 마크맨을 놓치며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승에 도전하는 팀답지 않은 면모였습니다. 본머스는 걷어내기만 60차례를 기록하며 말 그대로 6탄 방어에 몰두했는데요. 아스날 팬들이 보기에 페널티킥으로 보이는 장면 4차례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 3차례만 VAR이 가동됐고 페널티킥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인 네토 골키퍼는 정말 얄밉게 시간을 끌었고 보너머스 선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며 드러누우며 침대 축구가 중동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31개의 슈팅, 80%의 점유율, 터치한 박스 77회를 가져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대를 압박해 끝내 결과를 얻어낸 건 우승팀다운 면모였습니다. 두 골차 승부를 뒤집은 것도 정말 오랜만에 보시지 않았나요? 기록에 의하면 2012년 토트넘을 상대로 거둔 승리 이후로 무려 65경기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승에 도전할 자격을 갖춘 아스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불사조 램즈가 물어온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즌 최고의 경기를 계속 갈아치우며 4연승을 기록한 아스날입니다. 이제 리스본과의 유로파 일정이 시작되니 선수단은 더욱 고단해질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시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스날 팬들은 이 팀과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캐스날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